안녕하십니까.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. 오늘 분석해 드릴 케이스는 전혀 주걱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걱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주걱턱 좀 봐주세요. 평소에 턱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옆모습 사진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이네요. 구강암면외과 한 군데서 양악수술 상담을 받았는데 교합은 정상이고 후교정도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상악을 돌리고 하악은 5, 6mm 정도 넣는다고, 그리고 턱뼈가 크다고 윤곽과 턱끝까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또 다른 병원에서는 어릴 때부터 코 옆에 팔자주름이 심했던 게 상악 꺼짐 중안면부 함몰 때문이라고, 교합이 정상이라면 양악수술 필요 없으니 필러 같은 거 추천하더라고요. 사실 턱보다도 중안목 꺼진 게 십수년 동안 스트레스였거든요. 왜 어린 10대부터 팔자주름이 심한가 했더니 안면 함몰 때문에 그랬던 거라나? 이렇게 깊게 주름이 난 건데 필러 시술로 될지 모르겠네요. 사례자의 얼굴을 상안면부, 중안면부, 하안면부 3등분하여 보면 특히 이 중안면부가 꺼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하관이 돌출되어 보이는 얼굴형입니다. 즉, 이러한 얼굴형에서는 이 아래쪽에 하관이 돌출되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뒤쪽으로 집어넣게 된다면 중안모도 꺼지고 하관도 꺼져서 더 납작판판한 얼굴이 되므로 귀족 지방이식, 팔자주름 지방이식 등의 중안부 윤기술을 하여서 중안부가 하안부보다 더 전방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하관을 저절로 들어가 보이게 하는 것이 연예인형 옆모습을 만드는 키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. 이 여성분의 얼굴도 오늘의 사례자분과 같이 주걱턱이 아님에도 중안부 함몰로 인하여 턱 부분의 얼굴이 강하게 보이는 비율인데, 이분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팔자주름이 꺼져 있다라고 느끼고 있을 뿐, 이 주황색 부분의 중안면부가 전체적으로 낮아서 상대적으로 입돌출 주걱턱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셨다고 하십니다. 이렇게 턱 나옴 주걱턱형으로 보이는 이유는 전방으로 나와 있는 하안면부에 비하여 하안검 아래쪽에 앞볼 쪽부터 코 옆쪽에 팔자주름 및 중안부가 함몰이 되어서인데, 이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고동색 부분의 광대살, 그리고 핑크색 원 부분인 피지선 모공이 큰 피부의 앞볼살, 그리고 노란 삼각형인 코옆 꺼진 팔자주름이 있는데, 흔히 중안부를 윤기시킨다고 앞볼 필러를 맞게 되면 흰색의 광대뼈 유지인대와 빨간색의 팔자주름 유지인대가 붙어 있는 이 부분들은 낚싯줄과 같이 상악골에서부터 피부까지 갈고리져 붙어 있기 때문에 윤기가 되지 못하여 앞볼과 광대살만 부풀어 오르고 유지인대가 묶여 있는 팔자주름은 더 패여 보이게 되어서 별로 예쁘지 않은 강남성계 비율이 됩니다. 그러므로 중안부 윤기술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하얀색 눈밑 유지인대와 빨간색의 팔자주름 유지인대를 살짝살짝 끊어주면서 노란 삼각형 부분의 코옆 팔자주름 그 꺼짐에만 정확히 지방식을 해서 윤기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. 오늘은 치아 교합이 정상이라서 양악수술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이 뭔지 모른 상태에서 뭐이 병원 저 병원 여기저기 방황하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. 배가 아플 때 복통의 원인이 위암인지 위염인지에 따라 예후가 확확 달라지듯이 성형에서도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